두 번째 문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의 파크리오와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중에 어떤 곳에 투자할까요? 84제곱미터형 보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두 곳 다 뭐 굉장히 유명한 곳들입니다. 두 곳 중에 어디 투자하는 게 더 좋을지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파크리오하고 뭐 송파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네. 예, 송파의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하고 둘 다 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역세권에다가 뭐 한강도 보이고 여기는 또 바로 이 공원도 가깝고 너무너무 좋은데요. 제가 꼭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여기를 객관적으로 어디가 좋냐보다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디가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둘 다 좋은 지역이지만 여기는 이미 2008년도에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완성된 데죠. 완성된 아파트예요. 그렇죠? 이쪽은. 근데 여기는요. 88년도에 입주를 해서 이제 30년 넘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도 좋고 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여긴 다 이미 끝났지만 여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안전진단만 통과했다는 소식만 들려서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 또 가치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올림픽 선수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재건축이 가능한 올림픽 선수 기자촌에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른 곳들도 궁금하신 데 있으면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대일 개별 상담 문의도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권에 대해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 보면은 강남 내에서도 뭐 두 곳 중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있을 것 같고 소액으로 도대체 어디 갈 수 있어요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대1 개별 상담 가면 되겠죠? 그렇죠. 뭐 강남권은 뭐 강남 서초 송파를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어디든 괜찮습니다. 네. 단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우리 투자를 시키는 그런 하나의 큰 방식은 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뭘 투자하든 간에 내가 투자하는 곳 바로 옆에 어떤 호재가 네. 있어야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대1 개별 상담 02-6676-0200번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같은 번호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200번인데요. 다음 승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전 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네. 호버스타 오피스텔 그 전용 면적이 한 24제곱미터 정도 되는 원룸인데 네. 이쪽이 많이 바뀐다고 해서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한 1억 1천만 원 끼고 1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 맞는 방향인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방이동에 있는 보보스타워 오피스텔 원룸인데요. 전용 면적 24제곱미터. 여기 좀 차익이 날 것 같아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매매가가 1억 6천이고 전세가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여기 투자해도 괜찮을지 소장님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이쪽을 네. 보신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그 방이동 이금방이 관광특구로 바뀌어서 지역의 가치가 좀 커질 거라고 해서요. 그리고 또 모텔촌들이 다 바뀐다고 해서 예. 환경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 맞는 말씀이에요. 이쪽이 지금 이 먹자골목과 이쪽 수박촌 이게 모텔 호텔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이 모텔 호텔 밀집 지역을 지금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어요. 여기가 그 모텔들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오피스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새로 오피스텔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네. 오피스텔들이 여기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여기 가면 완전 공사판이에요. 모텔들 없어지고 실제로는 중학교도 있는데 이거 모텔이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워낙 네. 모텔들이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면서 여기가 하나의 이제 관광 특구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바꿔가겠다는 거죠.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몽촌 도성역도 가깝고 여기 9호선 한성 백제역도 역세권이고 상당히 좋지만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방향은 이렇게 어쨌든 맞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네네.
네. 지하철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약간 네. 뭔가 투자의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투자 포인트가 잘못됐기 네. 때문에 이쪽을 네. 좀 보신 건데 네. 제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예, 이쪽은 전부 다 지금 이쪽에 오피스텔들이 모텔들이 부서지고 오피스텔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소형이에요. 네. 소형인데 대표적으로 원룸이 많거든요. 원룸이 대부분이에요. 원룸. 네네. 한 6평 되는 원룸. 예,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어지다 보면은 부서지고 계속 지어지다 보면은 전부 다 원룸들로 많이 들어오겠죠. 네. 물론 이제 9평짜리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6평이니까 그렇게 네네. 되면은 이게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새 오피스텔들 계속 지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된 오피스텔이 이게 경쟁력이 네. 있을까요?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원룸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뭐 투룸. 네. 예, 이런 쪽으로 뭔가 좀 희소 가치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일단 방향성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10년이 넘어가면은 장치 산업이기 네.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고장 난 거 나오고 고쳐달라는 거 나오고 수리해달라는 거 막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신축 새 걸 사서 10년 내로 파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10년을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2004년도에 졌다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것은 제 판단에는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도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방향성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오피스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면은 생각하세요? 예. 강남권에 뭐 새 오피스텔을 그 투자 목적으로 그 전세 끼고 1억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도 열심히 고민해서 생각해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참 이게 좀, 그 네. 서초동 쪽에 가면은 네네. 서초동이 어쨌든 강남 상구 일자리가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서초구가 많고 송파구 순서대로거든요 지금. 네네. 예, 그럼 서초구도 일자리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럼 서초구에서 네네. 바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뭐 변화 생기는 막 유엔사 부지도 변화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 변화 생기는 주변에 뭔가 네. 오피스텔 신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예, 일단은 네. 먼저 한번 방향을 이제 잡으셨으니까 네네. 한번 뭐 꼭 서초구뿐이 아니라도 돼. 강남구도 되고 하여간 네. 뭔가 주변에 변화가 생기는데 신축 오피스텔이 있는지.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은 원룸은 요즘은 안 되고요. 최소한 네. 1.5룸 정도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네.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네. 또 만약에 안 되면은 도저히 네네. 뭐 답이 없다. 그러면은 뭐 1대1 상담을 신청을 하시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투자 방향 다시 한번 잡아드렸으니까요. 1대1 개별 상담에 딱 맞는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강남권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1대1 개별 상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2-6676-0200번으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고민이세요? 아, 예, 저기 안양시 관양동에 네. 인덕원역 그 5번 출구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이제 네. 29년 된 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거주는 따로 안 했고 네. 보유는 3년이 넘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게 호재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반영이 따로 아직 안 된 건지라 그래서 네. 이제 보유할지 아니면 이렇게 매도할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아, 네. 보유하게 되면 언제쯤 이제 그 매도를 하고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좀 그게 궁금해서 아, 네. 네, 혹시 전화 상담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번지수도 네. 알 수 있을까요? 아, 번지수요? 네. 번지수는 너무 다 오픈되는 거 아닌가? 아, 번지수는 네. 1490-47번지요. 1490-47번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양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인덕원역과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앞으로 좀 호재가 반영이 될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좋은 데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예. 예, 이쪽이
진짜 뭐 인덕원역의 가장 노른자의 땅이에요, 사실은. 예, 노른자의 땅이고 인덕원에 지금 말씀하신 뭐 신수원 선수 들어오고 그렇죠? 예, 예. 예, 월급 판교선도 들어오고 예. 상당히 뭐 지하철도 많고 초역세권이고 땅 몇 평 가지고 계세요, 다가구주택? 평수는 한 50평인데. 50평. 이게 뭐냐 그 검색을 해보시면 예. 모양이 땅 모양이 약간 저기 마름모꼴이거든요. 예. 딱 네모가 아니라 이게 여기랑 가깝긴 하지만 그 모양은 약간 이렇게 약간 마름모꼴이라서 좀 모양은 좀 안 좋긴 하죠. 땅 모양은. 지금 여기가요. 여기가 관양동이 이쪽이 옛날에 여기가 재개발 계획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재개발 계획이 있다 이게 해제가 됐어요. 2013년도에. 예, 13년도에 해제가 돼서 13년에 해제가 돼서 지금은 이거 도시 재생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도시 재생, 도시 재생은 어쨌든 한마디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이게 소규모 뭐 개발을 하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도시 재생인데, 네. 예, 그렇게 되면 재개발을 하는 게 훨씬 난데 재생하면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워낙 역세권이고 입지가 좋아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호재가 일부 반영은 분명히 됐어요. 이 지하철의 호재. 예, 하지만 예. 아직 지금 뭐 개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호재가 더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예, 2021년도에 지금 이제 다 착공 예정이니까 예, 예, 예. 최소한도 2021년도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하더라도. 근데 여기가 바뀌더라도 여기가 뭐 전체적으로 재개발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시간을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당장 뭐 매도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제 궁금한 게 다른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 이게 저희는 처음 이제 지금 상담하는 건데 다른 데 이제 이런 뭐 호재가 있는 다가구 주택 설명하실 때 예.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호재가 있을 때 반영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게 발표만 되면 반영됐다고 이렇게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됐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 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좀 약간 반신반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반영이 된 건 맞는데 예, 예. 반영 처음에는 그 발표할 때 가격이 오르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착공할 때 가격이 오르고요. 땅 팔 때. 아, 예, 예. 그 다음에 3단계가 마지막 개통할 때 올라요. 아. 그런데 개통할 때는 비교적 작게 올라요. 아... 그래서 착공할 때하고 이 발표하고 착공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더 오를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아... 절 믿고 예, 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좀 기다렸다 매도하면 되는데 투자하게 되면 어디 쪽으로 하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투자를 어디다 하라고 지금 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거는 제가 일단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도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착공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어디에 다시 하면 좋을지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전세 갭투자로 해서 네. 딸아이 이름으로 투자 목적으로 건영 1차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3개월 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계가 돼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가치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건영 1차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건영 1차죠? 미성동? 신림동인가요? 신림동이요? 안 살아가지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신림동에 있는 건영 1차인데 3개월 전부터 재건축이 추진이 돼서 10년 정도 길게 바라보고 갭 투자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림 건영 1차 이거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물론 초기 단계지만 네. 지금 추진위원회 아마 단계일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조합 설립 뭐 올해 연말 내로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 재건축을 진행을 지금 하는 아파트라서 저는 가치는 좀 있다고 보는데 투자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 2, 3천 정도요. 2억 2, 3천. 전세 끼고 갭투자라서요. 전세 끼고.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서요. 딸아이 이름 앞으로 하는 거를 길게 잡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괜찮다고 봐요. 지금 이 아파트 일단 단점은 주변에 지하철이 없거든요. 네.
예, 지하철 없는 게 상당히 핸디캡인데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큰 단점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난곡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난곡 우체국 네네. 사거리 이쪽으로 네네. 난곡선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아파트가 역세권이 돼요. 네. 예, 물론 이제 난곡선이 들어와서 이게 뭐 활발하게 막 가는 노선은 아니에요. 이게 뭐 기껏 해봐야 보라매공원까지 가는 노선이라서 근데 거기서 또 갈아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없는 거랑 있는 거랑 큰 차이예요. 예, 이게 경전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호재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어쨌든 호재는 호재라서 이건 재건축도 가능하고요. 진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금보다 훨씬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돈으로 좀 오래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저는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건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길게 바라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강연의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대1 개별 상담 강남권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소액 투자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이번엔 뭐 강남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들어서 강남에 어디다 투자를 하면은 괜찮겠느냐, 어디에 빌라를 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지난주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왜 거기다가 빌라를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1대1 개별 상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